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발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천에서도 유치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가 한창인데요. 설명회 현장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앞두고 열리는 부천 지역 설명회. 학부모들의 관심이 단연 높습니다. 뭐 지역 발전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이들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경기도 내 지자체는 12곳. 추가 지정할 과학고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전환과 신설 가운데 선택입니다. 부천은 기존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천고를 이미 과학중점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관련 공모에 선정되며 시설개선 사업비 23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부천시와 교육지원청, 정치권도 한뜻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고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그런 도시 문화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시민들과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천의 문화적 장점을 살려 과학고에 접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과학고가 또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 있는 것 같고 그 이변에 인문학적 기반을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예고 이런 어떤 충분한 어떤 조건은 많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과학고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고 신설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겁니다. 어떤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현재 입시 경쟁으로 안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데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과학고 신규 지정은 지난 2005년 경기 북과학고가 개교한 이후 20년 만으로 부천이 지정된다면 오는 2027년 개교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